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한 팁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이 팁은 신규 유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장을 많이 한 수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시작해 봅시다. 첫 번째 팁은 빛의 충전에 대한 팁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빛의 충전 케이지 부품은 시장에서도 쓸수 있어요. 저는 시장에 늘 빛의 충전 세팅으로 들어가요. 제일 간단한 세팅은 충전기와 고화력의 조합입니다. 충전기로는 힘의 보조를 획득하면 빛 충전 상태가 되고, 고화력으로는 빛 충전 상태일 때 무기 공격력이 증가합니다. 전투원 한 명을 처치할 때마다 빛 충전이 한개 소모됩니다. 이 조합으로는 아주 쉽게 데미지 버프를 얻을 수 있어서 시장에서 수호자를 잡기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하지만 이 게이지 부품 세팅을 두 번째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. 무기에 관한 게이지 부품도 있어요. 무기로 전투원을 여러 명을 빠르게 잡은 다음에 빛이 충전되어요. 예를 들어서 신속한 충전이라는 게이지 부품이 있어요. 이 게이지 부품은 발응 소총, 보조 무기 아니면 기관 단총으로 빠르게 전투원 3명을 잡은 다음에 빛이 충전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르무나크라는 경이활로 전투원을 한 탭으로 잡기가 가능해져요. 세팅은 세 번째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강력한 친구와 찬란한 빛이라는 기지 부품이 있습니다. 강력한 친구는 기동성의 20 스탯 버프 시킬 뿐만 아니라 빛 충전 상태 될 때 아직 빛 충전 상태가 아닌 근처의 아군 역시 빛 충전 상태가 되어요. 그리고 찬란한 빛은 힘의 20 스탯 버프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기를 사용하면 주변 아군이 빛 충전 상태가 됩니다. 이 계주 부품으로는 아군이 계속 서로 빛으로 충전할 수 있어서 특히 오시 같은 활동에 쓰기가 좋아요. 오시에 써야말로 데미지 버프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? 신규 유저들이 이 계주 부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? 안타깝게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매일 벤치 44와 에이다의 물품을 확인해야 해요. 여기에 가끔 살 수 있으니까요.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갑시다. 아주 작고 짧은 팁입니다. 수류탄 여러 가지가 있죠? 몇 개가 표면에 붙어 있어요. 이런 수류탄을 무기로 파괴할 수 있어요. 자신이 던진 수류탄과 상대가 던진 수류탄 구별할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다시피 상대 수류탄은 빨간색 윤곽이 있어요. 이것뿐만 아니라 조전력이 넘치는 소유자가 스스로 던진 수류탄을 무기로 파괴하는 걸로 적을 잡을 수 있어요. 제가 못해서 케미케이크스의 클립을 보여드립니다. 케미케이크스의 채널 링크가 이 영상 밑에 있고요. 구독을 해보세요. 세 번째 팁에는 레이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데스티니의 레이더가 특히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죠. 한투 아마 모르시는 것을 이 레이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헌터궁어 탑트리를 쓸 때 레이더 원뿔이 더 좁아져서 상대의 위치를 알아채는 것이 더 쉬워져요. 시장에서 앉아있을 때 상대의 레이더에 사라져요. 하지만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에 깜빡거립니다. 헌터의 탑트리로 인신되면 한 1초 후에야 상대의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인신이 끝나자마자 상대의 레이더에서 다시 나타납니다. 하지만 인신 끝난 다음에 앉아있을 때 2초 정도 계속 상대의 레이더에 앉아서 다시 깜빡거리기가 시작합니다. 상대가 점프한 것도 레이더에 볼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다시피 작은 점프할 때 레이더가 바꾸는 것이 아니지만 높은 점프할 때 레이더의 색깔이 거꾸로 바뀌어요. 이런 식으로 커브의 뒤에 있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.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. 이 팁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. 다음에 봐요.